지금부터 적분과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적분이란 무엇인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적분의 종류,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적분이란 주어진 함수의 원시함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원시함수, 부정적분이란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며, 부정적분의 기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테그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시함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부정적분이라고 하며 이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C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적분상수 C는 정의역의 구간이며 연속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상수함수 또는 국소적 상수함수로 나옵니다. 정의역의 구간이고 연속이면 상수함수나 상수함수가 나오고 정의역의 구간이 아니고 불연속이면 국소적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테그랄 x분의 1 dx를 했을 때 이게 정의역의 구간에 있고 연속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수 또는 상수함수 c가 나오고 만약에 이게 정의역의 구간이 아니고 불완속이면 이렇게 C 플러스 C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의 연산은 서로 역연산임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속인 함수를 적분한 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X가 x 플러스 h까지 변화할 때 fx의 증분은 이렇게 쓰고, 그래서 h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구간 x, x 플러스 h에서의 넓이, x 플러스 h, x에서의 넓이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구간에서의 연속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으로 놨을 때, h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h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두 경우 모두 정리를 하면 이 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fx는 연속이므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2입니다. 이것은 어떤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fx인 함수에서 도함수가 fx인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을 통해 이 식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함수가 0인 함수가 상수함수인 것을 이용하면 이런 식이 도출이 되고 x가 a일 때 마이너스 f 라지 fa는 c가 나오므로 이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b, x 자리에 b를 넣었을 때이 식이 성립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분의 종류입니다. 적분의 종류는 치환 적분법, 부분 적분법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역이용하여 적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다시 적분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치환을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로 치환을 해서 푼다라고 해서 치환적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적분법입니다. 부분적분법은 미분의 곱셈 법칙에 대응되는 적분법이므로 여기 나와 있는 곱셈 법칙을 식을 정리하여 다시 적분하면 이 식이 성립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적분의 종류는 삼각함수의 적분을 풀이할 때 사용되는데요. 먼저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인이 홀수, 코사인도 홀수 차수일 때 식을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1-sin 제곱 x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나온 걸로 알수 있고요. 그래서 sin x를 t, cos x dx가 sin
코사인 x가 사인 x의 미분인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과 코사인의 차수가 모두 짝수일 때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식을 이렇게 정리하여 sin ex가 isin x, cosin x인 것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sin 제곱 x가 2분의 1 마이너스 cosin x인 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젠트 시컨트 함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다 홀수일 때, 둘다 홀수일 때 식을 정리하여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시컨트 제곱 x가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적 분법을 이용하여 이걸 이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모두 짝수일 때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홀수일 때 부분적 분법을 쓴 것과 달리 이렇게 치환적 분법을 이용하여 식을 풀이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시컨트, 코탄젠트 함수입니다. 둘다 홀수의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탄젠트 제곱 x가 코시컨트 제곱 x-1인 것을 이용하고 이거를 치환하여 적분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짝수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치환적 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함수와 코탄젠트, 코시컨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적 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한다는 걸알수 있고, 탄젠트 시컨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함수는 짝수, 홀수 상관없이 치환적 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고, 시컨트 홀수 차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여기가 짝수의 경우에 치환적 분법을 이용하는 거고, 이 시퀀트가 홀수 차수의 경우에 부분적 분법을 이용하여 적분을 합니다.